두 이차함수, 자, fx, gx가 있죠. 그래프 그림 같이 두 중에서 만나고 두 방울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hx라고 이미 그림에 다 나타나 있죠, 그죠?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했죠. 자, 보기로 봅시다. fx-gx는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x와 gx가 만나는 곳하고, 이 말은 fx하고 hx가 만나는 곳이 같냐고 물어봤네. fx하고 파란거하고, 그 다음에 gx, 갈색하고 만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여기하고, 여기 알파벳 다 같죠? 그 다음에 fx하고 hx 직선이 만나는 곳도 알파베타. 같네요. 그죠? 같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봅시다. fx는요. 자, fx는 0이란 말은 x축하고 만나는 거겠죠. 이게 x축하고. 자, fx가 x축하고 만나는 거는 파란색 여기하고, 파란 걸로 할까? 여기하고 여기죠. 그 다음에 hx는 녹색. 녹색이 X축하고 만나는 거는 여기 딱한 군데 다르잖아, 서로. 다르죠, 그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 FX는 0은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두 군데, 그죠? 해놓고 그 다음에 GX가 0이 되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죠? 다르죠? 다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이 됩니다.